스마트폰 악성 코드 10개 가운데 8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발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UPI통신과 올싱스디 등 IT 전문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은 지난해 스마트폰에서 발생한 악성 코드 위협의 79%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. 안드로이드에 이어 악성 코드가 많은 운영체제는 노키아의 심비안으로 19%를 차지했고, 애플의 iOS를 통한 악성 코드는 0.7%에 불과해 안드로이드에 비해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.